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독해한국사 필기노트 강의가 시작됩니다. 아, 이번 시간은 OT입니다. 저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OT 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기본 수업 듣고 이거 듣는 게 좋습니다. 기본 수업 들었던 분은 저 아시죠? 저 알 거고 아마 혹시 몰라서 이거 먼저 OT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 김씨 강무공파 72대손 그렇죠? 김종우입니다. 도끼한국사로 지금 뭐 네이밍이 좀 돼 있죠. 뭐 도끼 선생님이라도 했고 그래서 티도 이렇게 도끼 티 입고 다니죠.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이 티 입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티 하나냐고. 여러분 10개 넘게 있어요. 집에 이렇게 쫙. 스티브 잡스 죽는 된 거야. 너무 편해요. 그냥 이것만 입고 다녀서 너무 편하긴 한데 양령을 보면 고대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전공했고요. 그 다음 동국대에서 미술사학 전공했습니다. 둘 다 대학원에서 전공했고요. 현재는 노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유상통에서 한국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직 그 한국사로는 아마 제가 1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합격생들 아마 비율이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물론 유상통 사이트에서 강의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뭐 제 도움 받았다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자부심은 좀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좀 고민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시중에 뭐 유명한 강사 거 들어야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일반 행정직 강의입니다. 요새 일반 행정직이요 예전보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게리직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게리직 용은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 지금 여기 유상통에 찍는 강의는 무조건 게리직을 위한 유일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강의 스타일이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엔 힘듭니다. 근데 조금만 적응하면 이런 강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다짐하는데 여러분 진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저 믿고 따라오시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꼭 이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강 듣고 이게 맞나? 그쵸? 1강에서 단정, 공상, 청굴, 서부제, 양양, 수가리 이렇게 암기팀 나오니까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이 김종우의 핵심은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 트레이드마크인 하오 하면서 이제 여러분 하오파가 돼요. 하오파가 제 친위 세력 그렇죠. 제 팬클럽을 하오파라고 하는데 하오파가 됩니다. 아직 하오파 아니시죠? 곧 됩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참아 주세요. 한 5강에서 10강까지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그것만 버티시면 이제 빠져들게 되니까요. 저서를 보면 제 기본 이론서 있죠. 그다음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이 기본 이론서는 거의 안 변해요. 한국사 변한 게 없어서. 그래서 기출문제집만 매해 조금 바뀝니다. 기출문제집. 왜? 새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조금씩 바뀌고요. 나머지는 요 두 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필기노트도 새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새 버전으로 찍는데 2022년 버전 책이 갖고 있다. 상관없어요. 2022년 책으로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2019년, 2020년 버전은 좀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타 같은 거 싹 이번에 정리했고요. 이번 새 버전 책은 제 얼굴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이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반응이 나쁘지 않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제 사진을 좀 넣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거 찍어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곧 아마 유상통 사이트에도 이제 팔 겁니다. 팔고 있죠, 지금? 그거 구입해가지고 이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필기노트 강의라 기본서 아무것도 안 보고요. 필기노트만 보는 강의입니다. 구성 어떻게 돼 있냐? 4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0강. 40강. 그러니까 기본 수업이 80강이잖아요. 그거 반입니다. 오. 제가 챕터가 80챕터니까 아마 한 시간마다 챕터 두 개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스토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들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원하시는 분은 기초이론 강의하고요. 그다음 기본 수업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토리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토리 많이 없고요. 제가 암기팁 위주로 쭉쭉쭉쭉 나갑니다. 근데 효율적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만 한 게 없죠. 효율적인 건. 왜 그러냐면 뭐 이건 암기팁으로 쫙쫙쫙쫙쫙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한국사 끝내고 싶다면 이 강의가 뭐 최고죠. 근데 이거 한 번 듣지 말고 한 두세 번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두세 번 계속 듣다 보면 이해되고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암기부터 하세요. 암기하면 이해됩니다. 암기하고 문제 풀면 이해돼요. 다는 아는데 암기하고 문제 풀면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암기부터 해요. 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뭘 이해하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일개 시험이에요. 그냥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이게 학문이 아니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암기를 더 많이 했나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려준 그 방법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최고니까. 그리고 제 강의는 어떤 거 하냐. 필요한 것만 합니다. 시험에. 시험에 안 나오면 안 해요. 그래서 오해하신 분이 있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리고 여러분 다 해봤자 여러분 틀려요. 어려운 문제는 맞출 수가 없어요. 틀릴 거 틀리고 맞을 거만 맞아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 제가 소방, 경찰, 일반 행정직, 정진열을 다 해봤어요. 정진열 다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게리직이 제일 불안해. 뭐 이렇게 불안해? 믿지 못하세요? 여러분? 아니 유상통 사이트 가면 합격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카페 가도 합격수기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불안해요? 그분들 어떻게 붙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카페 뭐 이렇게 김종우 선생 어때요? 했는데 막 밑에 뭐 이렇게 다른 뭐 다양한 거 들어보라고 한 사람들 아니 합격했으면 글 달겠습니까? 합격했으면 그거 달겠어요 여러분? 어? 합격했으면 저는 제 거 밑에 보면 댓글에 이렇게 막 저는 합격생인데 들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불안해하지 마. 합격 시켜주니까. 합격 시켜준다고요. 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지 정말 오 저 그 믿음이 안 가는가? 믿음이. 여러분. 제 컬이 따르면요. 알게 돼요. 한국사는 김종우구나.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암기 안 돼도 암기 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암기 흐름 조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구조화됩니다. 구조화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맨 처음에 할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나는 이해해야지 암기 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나는 뭐 하겠다. 합격하겠다는 머리에 딱 있어야 돼요. 합격하겠다. 이거는 장수생의 지름길입니다. 이해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자기는 가겠다. 장수생이에요. 오래 걸려요. 합격.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듣고 그다음 문제풀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딱 아 이래서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론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문제 스킬 알려주고 암기팁 적용하는 거 알려주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들은 다음 무조건 기출문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들어봤죠 여러분? 제 동영 좋은 거. 안 들어봤나요? 제 동영 아 끝내줍니다. 동영 어려워요. 근데 동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실력 향상시켜줍니다. 게리직이 어렵기 때문에 동영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한번 여러분 적응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 어떻게 접근할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쭉 기초이론, 스토리 듣고 싶은 사람 기초이론이 제일 좋아요. 기초이론은 제가 그냥 스토리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론, 그리고 필기노트 강의,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동영, 뭐 가끔 특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암기하시고 문제풀이 하면서 이거 적용하는 거 보시고 그다음 동영에서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아마 고득점 나올 겁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우선 보시면 필기노트 중심으로 수업해요. 기본서 여기서는 안 하고요. 필기노트 중심으로 여러분 수업합니다. 필기노트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좋은 게 제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필기노트 강의는 이게 파워포인트가 없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급한 바람에 이 제 거 필기노트를 그냥 띄워가지고 여기서 강의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었죠. 급하고
근데 제가 여기 온지 한 그래도 한 2년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우파도 많이 생겼고 합격자 거기 갔더니 하우파도 많다고 그래서 하우파도 꽤 생겼고 이제 저도 좀 여유 생겼고 아 게리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제 알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아주 깔끔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노트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좀 판서도 좀 해줘요. 조금 해줍니다. 그 핵심적인 거 복습하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필기노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OX 기출문제 있죠? OX. OX 제 거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OX 뽑으시고 아 유상통 자료실에도 있어요. 그 다음 기출문제를 통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김종우 활용법 어떻게 하냐. 저를 어떻게 활용하냐. 모르면 질문하세요. 어디로? 카톡으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바로 답변을 못 해주지만 24시간 안에 답변해 줍니다. 웬만하면 24시간 안에 답변해 줘요. 그리고 질문할 때 어떻게 하냐.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답 못하는 거 이겁니다.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저 답 못해요. 그리고 뭐 이건 뭐예요? 바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사진 찍어서 아 이거에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이렇게 질문하셔야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뭐예요? 이렇게는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카페 활용하세요. 제 거 카페. 아, 여러분. 김종우는요. 자료 아끼지 않습니다. 자료 다 줘요. 자료 다 줘. 다 줄 거야. 그죠? 다 줘요, 여러분. OX 자료, 동영 자료, 음성 자료 다 줍니다. 카페 가입해서 이거 다 갖고 가세요. 카페 있죠? 카페.네이버.com JWS00077 종우야 사랑해 영원히 77년부터 이겁니다. 오케이. 종우야 사랑해 JWS00077로 여러분이 가입해서 저 등업 신청하시고 하면 하루면 하루나 이틀이면 가입 이제 등업됩니다. 등업돼가지고 여기서 자료 다 등업도 어렵지 않아요. 글 한 번만 쓰고 그다음 세 번 방문하시면 돼요. 세 번 방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그냥 다 줄게. 저 없어 뭐 여기에서 뭐 또 등급 조금 올라갈수록 이거 없어. 한 번만 이제 등급하면 그냥 다 줘요. OX 자료, 동영 자료, 음성 자료. 아유,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 자료 줍니다. 그래서 여기 꼭 가입해가지고 자료 여러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거 올려줘요. 그다음 유튜브 활용하기. 아 유튜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유튜브 기가 막힙니다. 유튜브. 여기에 필기노트 음성자료가 있어요. 필기노트 음성자료. 아, 제가 유튜브 한번 볼까요? 유튜브 딱 이렇게 켜가지고 여러분 카메라, 아니 핸드폰 한 다음 유튜브 이렇게 딱 유튜브 이렇게 딱 키세요. 유튜브 키고 여기다가 김종우 한국사. 김종우만 쳐도 나옵니다. 김종우만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진. 딱 이렇게 하시면 김종우 한국사 이렇게 나오죠. 김종우 한국사 보면 음성자료 해가지고 여기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딱 눌러보세요. 여기 하면 이제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읽어줍니다. 봐봐.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합격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다음 필기노트 그대로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읽어줍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필기노트 강의 한번 듣고 요걸로 지하철 다니면서 아니면 잘 때 설거지할 때 그렇죠. 여러분 여유 시간 있을 때 유튜브 활용해가지고 유튜브 활용해가지고 복습할 수 있겠네요.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복습자료. 여러분 이거 합격생들이 극찬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처음이라 안 주나? 한번 줘. 이봐요. 친하게 지내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암기팁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 암기팁 제가 해가지고 3분 암기팁 해가지고 암기팁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상한 편집을 해가 재밌게 또 브이로그 아유 수험생 제일 중요한 게 브이로그 제 사생활 저 사생활 다 공개해버리기 때문에 한 명만 공개 안 하고 있죠. 저희 사모님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가족 팔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모님은 안 나오지만 아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무조건 여러분 유튜브에 해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지금 지금 좀 슬픈 얘기를 할게요. 게리지 몇 분이 합격한 다음 탈퇴를 하셨어요. 합격했다고 이거를
구독, 좋아요를 알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합격해도 여러분 와서 구경해 주세요. 재밌어요. 브이로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 복습 꼭 해주세요. 강의 듣고 남는 시간에 뭐 한다? 유튜브에 이제 필기노트 음성자료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난 유튜브 볼 시간 없어. 그럼 여러분 카페에 이 음성만 있는 거 있거든요. MP3로 그 MP3 다운받아가지고 음성만 들어도 돼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자습할 수 있도록 그냥 자료 그냥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고 어떤 강사도 저처럼 이렇게 자료 주지 않습니다. 전 다 줍니다. 그리고 카톡 공개하고 다 공개해요. 저는 저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 꼭 그런 사람 아니에요. 화끈하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저 믿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사는 김종우란 얘기, 한국사는 도끼 한국사라는 얘기 듣게 해주겠습니다. 아 제가 듣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저 믿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 강의는 제가 빠르게 40강이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하면 아마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OT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고 새로 촬영하는데 좀 긴장돼요. 솔직히.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유상통 스튜디오 와가지고 촬영하려니까 좀 긴장되네요. 그동안 쉬면서 놀았냐? 아니,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인기 강사가 가만히 있겠어. 인기 강사 다 딴 데서 불러가지고 강의하죠. 근데 이게 유상통에서 또 게리직 분들 만나서 또 강의하려고 하니까 좀 설레요. 정말 솔직히 설렙니다. 지금 아까 하나 촬영했는데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 할 테니까 준비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끝까지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악수 한번 하고 시작하죠. 루스, 우리 악수. 언니, 아유, 악수 안 해. 빨리 악수. 뭐 살이 더 찐 것 같다고? 뭐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악수. 하나, 둘, 셋. 악수. 좋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끝까지 완강하는 겁니다. 약속했어요 지금. 약속했습니다. 완강. 약속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1강에서 더 신나게, 더 재밌게, 더 힘차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강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